하나금융투자클럽의 한민재 팀장 그리고 모스트 인베스트 이청원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민재 팀장의 오늘장 간판주 선정 종목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데브시스터즈를 가져왔는데요. 데브시스터즈 지금 쿠키런 킹덤이 일본에서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뭐 지금 주가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본에서 지금 출시를 하고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출시한 지 4일 만에 일본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안드로이드보다는 애플 시장에 좀 약간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관점을 볼 때 이제 애플 앱스토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쿠키런 같은 경우에 일본 이제 현지화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일단은 유명 성우를 좀 썼고요. 그리고 유명 배우를 TV 광고에 출연을 시키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뭐 일본에 전략적으로 좀 다가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본 시장에서 어쨌든 이제 전통적으로 일본은 되게 아기자기하거나 약간 귀여운 거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또 강국인데 이 쿠키런이 또 약간 여기에 좀 부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쿠키런도 이제 쿠키 캐릭터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일본에서 많이 좀 잘 먹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일본에서 1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일본에서 어느 정도 이 1위를 지켜줄 수 있는지 지금은 이제 지키기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1위를 얼마 정도 지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충분히 업사이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일본 시장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중국 지금 글로벌로 많이 뻗어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서양권에서는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30위권에 들어왔고요. 지금 근데 약간 긍정적인 거는 아직 서양권에서는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격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양권에서도 이제 약간 마케팅을 좀 중점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좀 한다고 하면은 이런 점유율이라든지 순위를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지금 쿠키런 킹덤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뭐 주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업사이드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쿠키런 말고 이제 또 이제 신작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쿠키런 시리즈에 새로운 신작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세이프 하우스라는 슈팅 게임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임과 다른 장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신작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전고점까지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청원 차장이 주목하고 있는 올장 간판주 선정 이유와 매매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종목은 이노데앱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기저에 있는 게 정부 차원에서의 대략 2조 6천억 원 수준의 지원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련 산업의 미래가 좋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이 대한민국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으로 인해서 큰 폭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현재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가장 주가가 오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은 아쉽게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올 2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정도 증가한 19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5% 정도 감소한 수준을 보였는데 사실상 메타버스 관련 산업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뚜렷하게 나올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실적이 조금씩 개선이 된다면 단순하게 지금 보이는 이러한 테마를 넘어서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군들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해당 종목의 공모가와 반등이 나왔던 그 시점인데 동사 같은 경우 공모 가격이 18,000원이었습니다. 상장 이후 7월까지 주가가 소폭 밀렸지만 7월 중순에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죠. 동사뿐만이 아니라 선익시스템, 자이언트스텝, 알체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비슷하게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테마가 조금 잠잠해지는 시점에 맞추어서 그것도 18,000원이라고 하는 공모 가격에서 반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가지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장 오늘이나 내일 개장전에 들어가는 건 아마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은 눌림이 발생을 하는 22,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매수에 참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 전반적인 상승 추세 속에서 이노뎁 29% 상한가까지 기록하면서 23,9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대부시스터즈 같은 경우에 지금 2%대 상승하면서 연일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12만 3천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